그 인대에 혈류가 잘 가지 않고 피가 잘 가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손상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석회화가 되고 석회화된 것이 뼈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은 이것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그 후종 인대 골화증이 일단 오게 되면 일단 목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. 이게 또 역시 그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신경이 좁아지는 것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. 아주 심각한 일부의 경우, 극히 일부지만 그 경우에는 하지의 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. 경추는 목뼈와 디스크 그리고 인대로 이루어져 있다. 후종 인대는 목뼈와 디스크를 뒤쪽에서 단단히 잡아주는 질기고 연한 조직이다. 후종 인대 골화증은 이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처럼 단단하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. 골화된 후종 인대는 두꺼워져 척수 신경을 눌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.